새누리당 소속인 도의회 예결위원장이 돌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 3분의 2선도 무너져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예산 국면이 묘하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사상 초유 예산삭감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섰던 도의회 김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부의 농촌정책에 실망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덕흠 의원도 농업 쪽을 대변하지 않아 총선을 앞둔 시점에 당을 나오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정부나 여당 아무 대책이 없고 지역구 의원님도 지역 대변하시는 분이 4년 동안 농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먼저 이런 것도 아니고. 김 위원장의 갑작스런 탈당 선언에 새누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파동을 겪으며 의회 안팎에서 받은 극심한 중압감이 작용했다는 분석과 예결위원회에서의 역할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중압감이 크지 않았나. 박덕흠 의원과 불편한 관계 속에 보훈군수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김 위원장이 공천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서운한 것들이 먼저 선거 때부터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이건 찬성하는데 조금만 거린 되긴 하나 되지 않았겠는가. 김 위원장의 탈당으로 새누리당 의석 비율이 3분의 2 이하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누리예산 제2요구 처리 등 주요 사안 단독 처리가 어려워져 여야 대결이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당장은 무소속으로 남겠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안철수 신당행을 택할 가능성이 있어 지역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